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애톡쇼. 오늘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해외 이슈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지금 당면에 있는 가장 큰 해외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는 미국의 대선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향방에 따라서 물론 향방을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그 안에서 이슈를 발판 삼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꾸려갈까 해요. 이원재 연구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지금 9시 17분 우리 시각으로 한 10시 정도부터 마지막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죠. 가장 관심이 큰 이슈예요. 시장에서 이제 그 관련한 이슈 나올 때마다 등락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일단은 보고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잡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바이든 그렇죠. 쪽으로 좀 많이 기우는 것 한세가 같은 기울었었는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또 약간 맞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스윙 스테이트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또 지지율 격차가 그 이제 오차범위 오차범위 안을 안까지 들어가더라고. 좁혀지기도 했고,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읽고 맞아요. 계세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이게 그 미국 대선을 결과를 맞추는 건 진짜 어렵다.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그 2016년에 미국 대선에 이제 그 클린턴 당선 확률을 이제 뭐 통계 모델로 뉴욕타임즈가 계산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힐러리 있었거든요. 클린턴. 예, 근데 이제 힐러리 같은 경우에 거의 92%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뉴욕타임즈가 발표한 그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언론사들이 이 통계 예측 프로그램이 잘 맞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여론조사들의 표본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나온 것들 보면 그 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MBC가 같이 했던 뭐이 조사에서는 표본이 800명이었고요. 그리고 800명. 폭스뉴스, 트럼프 이제 친 트럼프 쪽 이제 언론사인데 이것도 1,300명. 그리고 이제 최근에 했던 이제 로이터나 입소스가 같이 했던 그 표본은 1,654명이었고요. 사실 근데 미국 대권 유권자가 2억 3천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본이 좀 너무 그 작아서 좀 이렇게 오차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가지고 좀 미국 대선을 맞추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뭐 바이든이 될 거니 신재생을 사자, 트럼프가 될 거니 인프라 투자에도 해보자 하는 시도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800명, 1,300명, 1,600명 이렇게 되면은 샘플이 한 주에, 예? 한 주에 그요 정도 되면은 제가 볼땐 맞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한개 주에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샘플의 50으로 해야 한단 수가 말이에요. 네. 샘플 수가 작은 건 확실히 왜냐면 이게 너무 저 잘못하면은 전기요금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 왜 이렇게 작아요, 근데? 돈 때문에 그렇죠. 돈이 많이 되니까 좀돈 때문에 그럴 작은데. 수도 있고 있겠고 폭스 뉴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아 되게 그반 트럼프 진영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트럼프가 많이 나오면 그래서 좀 작게 한다고요. 많이 나오면 요즘에 또 얘기하잖아요. 샤이 트럼프 있다고. 맞아요. 그런데 아니 현직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저기 그 해온 행보를 보면은 조금 샤이하긴 한 거죠. 트럼프 오늘 보니까 또 대통령 되면 이제 좀 친절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던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사실 어느 쪽이 될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종목 업종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힘들다. 거고 그러면 어느 쪽이 됐을 때 어느 쪽이 좋을지 두 경우에서 모두 다좀 보고 일단은 그 안에서 추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도 11월 3일 이후에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테니까 두 경우의 수에서 어떤 종목들이 선호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양쪽 다 해서 다 수혜보는 섹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프 다시 보시면은 그두 후보의 정책들을 살펴봐서 투자자가 주목해야 될 다섯 가지를 제시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모두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좀 찬성하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 나왔던 기사를 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의 법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하의 법무부죠. 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구글이 이제 뭐 삼성이나 LG 같은 스마트폰 제작 업체들한테 수십억 달러의 어떤 그 비용을 지불해서 그 스마트폰의 디폴트로 들어가는 그 검색 엔진을 무조건 다 구글로 하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신규 경쟁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을 조성해서 이제 구글에 대한 검색 수가 거의 전체 점유율의 80%가 넘게 하는 좀 이런 부분들을 그 빅테크가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경쟁자들을 막는 그림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실제로 이러고 나서 이제 민주당 쪽 반응을 보면
찬성한다는 식의 언급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독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게 없어요. 얘네들 원래 기조가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두 후보 어느 쪽이 되더라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빅테크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엔요. 네, 두 번째로는 두 후보 모두 인터넷 인프라 확대에는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에 5G 기술 리더십을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좀 그 리더십을 얻자라는 뷰가 두 후보다 강하고요. 근데 굳이 이제 차이점을 따지자면은 바이든 쪽은 망 중립성을 옹호하고요. 트럼프 쪽은 망 중립성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2015년 때 오바마가 이제 그 망 중립성 원칙을 세웠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사업자들한테 추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네트워크 캐파라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이쪽을 좀 느리게 하고 추가 비용을 낸 쪽에 인터넷 TV를 더 빠르게 해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싫어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 원칙을 망 중립성 원칙을 세워놨었는데 2017년 때 이걸 트럼프가 폐기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은 이거 다시 망 중립성 하자라고 하는 주의고 트럼프는 이걸 싫어하는 주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제 정책의 출발점이 공화당은 이 고전학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그 민주당 케인즈안 쪽으로 요즘에 사실 보면은 둘 다 똑같아요. 똑같긴 한데 네. 기본 아이디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면은 뭐 넷플릭스나 콘텐츠 사업자들한테는 사실 트럼프 쪽이 좀 더 유리하고요. 망 중립성 하자고 하는 쪽이 아무래도 그런 그 빅 콘텐츠 사업자들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하고 가장 저기 그 밀접한 게 바로 중국에 대한 정책인데 트럼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해 왔었는데 그럼 트럼프가 되면 중국을 더 저기 몰아붙일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이 되면은 뭐 새로운 방식으로 또 몰아붙일 것이냐 그런 데 대한 또 고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이제 대중국 견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사실 양쪽 후보 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다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좀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이게 이제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 대형 6개의 현황을 좀 나타낸 표입니다. 제가 빨간 표시했는데 다 파산 아니면은 영업 중단 지금 이런 상태고요. 왜냐면은 그 미국 반도체 장비를 살 수가 없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들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 대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이든 쪽도 그 정책 고문이 인터뷰한 내용을 좀 봤는데 그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 후보다 어떤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시키려고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책 자체가 확 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정권이 바뀌면은 이전 정권 걸 전부 다 이제 폐기시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정책을 계승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맞아요. 국가 차원에서 그 전략을 짜기 때문에 그렇고 중국을 잡기 위해서는 벌써 한 30년 전부터 국가 사업으로 맞아요. 해왔던 거고 그때 트럼프가 나서서 좀 되게 그 이 좀 지저분하게 해왔던 거죠. 아, 맞습니다. 예. 무조건 맞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적인 소송이 걸릴 때 아직 소송 많은데 소송도 되게 많이 하시네요. 예예 그렇고. 그 사실 이제 또 양 후보의 정책에 대한 그림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포인트는 에너지 정책 관련한 부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쪽도 좀 차이를 볼까요? 네 번째부터는 이제 그래서 두 후보의 차이점은 그러면 뭐냐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트럼프는 경기 부양을 할 때 우리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바이든은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4년간 그 2조 달러 투자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일자리 100만 개 창출하겠다라는 뷰고요. 실제로 좀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메인, 아이오와 뭐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전부 다 좀 신재생 에너지 그 사업 자체를 좀 이렇게 그 지지한다라는 식의 의사표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작은 집중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 게 트럼프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규약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고 네. 그러려면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 거고 사실 지구 환경의 가장 큰 적은 미국이에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뭐 딴 사람들은 하지 말아도 우리는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가장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또 트럼프가 초기부터 들고 나왔던 게 감세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 때 높아졌던 세금을 다 이제 낮췄고 네.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다시 돌리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 그래프 보시면은 그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로 인한 어떤 차익이나 배당 같은데 세금을 거의 43%까지 매기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몰 비즈 쪽에서도 그 이제 그 이제 고소득자 세율도 네. 사실 지금 31%는 39.6%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도 지금 21%는 28%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기본적인 뷰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고용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CEO들한테 자사주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금은 좀 줄이고 노동자들한테 임금 더 주고 그리고 세금 더 많이 내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은 좀 줄여라. 약간 이런 뷰가 바이든의 뷰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증시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건 사실 바이든 후보의 정책들일 것 같아요. 네. 원래 월가는 저기 민주당을 좋아했었는데. 아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해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어도 좀 펀더멘탈리 이런 부분들은 주식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근데 사실 네. 뭐 그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 도로 인프라 같은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이제 다리도 무너지고. 도로가 이제 한 번 망가지게 되면은 뭐 즉시 이제 그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네. 복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돈이 없어서. 아. 그러니까 세금을 다 이렇게 그 줄여주니까. 아, 주정부의 저기 재정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영미권에서의 조세 정의는 저기 그 불로소득에는 높은 세율 그리고 근로소득에는 낮은 세율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이 원칙인데 그걸 또 이제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깨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그것을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긴 한 번 내려간 세금을 더 내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줬던 걸 뺏는 거니까. 네, 제가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자사주 더 사고 배당 더 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사실, 이익이. 네, 다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서. 네. 갑갑한 일이에요.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뭐 큰 거시경제에 있어서의 장기에 있어서의 흐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부분은 역시 에너지 정책 관련한 부분 앞서 이야기를 하셨던 네. 그쪽인데 만약에 바이든 시대가 온다면 이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쪽은 밸류체인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잡아야지 정리는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든이 된다는 네. 확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 네. 된다면은 아무래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네.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표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그 이 표에는 어떤 내용들을 넣어놨냐면 일단 2019년부터 2022년 매출액이 연평균으로 얼마 늘어나느냐를 좀 정리를 해봤고 네.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EBITDA 멀티플이 몇 배냐를 봤을 때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아 실적이 성장하는 것 대비 밸류에이션이 누가 싸냐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일단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다초뉴 에너지 이게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네. 이 기업이 그 태양광 그 이제 웨이퍼를 만들 때 필요한 폴리실리콘을 제작하는 글로벌 4위 업체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매출액 성장률이 37% 늘어날 것 같은데 EBITDA 5.6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 제일 싼 업체로는 아무래도 다초뉴 에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디언 솔라나 뭐 아주어 파워, 뭐 진코 솔라, 뭐 인페이지 에너지, 뭐 썬노바 이런 순서로 좀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많은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있다라는 걸 점검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초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이익의 성장, 매출의 성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 측면에서는 못 받고 있다는 거는 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중국 기업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트럼프가 예전에 중국의 상장 중국 기업 미국에 그렇죠. 상장돼 있는 경우 다 상폐시키겠다는 네. 식의 좀 협박을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는 그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면서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이 기업의 공장이 신장이 구려 있습니다. 전 세계 폴리실리콘이 거의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대체 때 지역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금방 단기적인 이슈일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근데 뭐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이 대체재를 고민할 거다라는 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네. 업체들이 애를 먹었던 것들도 바로 이제 중국 쪽에서 아, 네, 아주 이게 그 저가의 폴리실리콘이 네. 많이 나오면서 이제 네. 애를 먹었었잖아요. 네. 그게 신장 유구로였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태양광은 일단 그렇고 또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제 풍력 관련된 그 주식들도 이제 미국 시장에 많이 상장되어 있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이제 그 이 매출액 성장률 대비해서 EBITDA가 낮은 기업은 브로드윈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브로드윈드. 네, 풍력 타워 만드는 업체이고요. EBITDA 2.6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좀 이제 펀더멘탈 대비 싸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들. 이 있는데요. 뭐 미국에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뭐 지열 발전하거나 뭐 폐기물 발전하거나 이런 뭐 오마트 테크놀로지, 뭐 코벤타 홀딩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가장 싸 보이는 거는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스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이제 에너지 발전해가지고 전기 공급하는 업체고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매출액이 26%씩 연간으로 매일 늘어날 것 같은데 EBITDA 10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는 넥스트라 에너지. 로 보여집니다. 대체로 풍력과 관련된 업체들의 멀티플이 좀 낮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은 뭐 높은 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그 이 뭐 발전 이쪽은 네.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실적이 그렇게 변동이 크진 않아서요. 그다음에 또 네. 이제 수소. 아, 네, 수소. 아, 뭐, 네, 네. 수소 관련된 업체들도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뭐, 블룸 에너지, 뭐, 이제 이런 이제 연료 전지하는 업체들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원래 보통 석유 산업에 진출해 있다고 여겨지는 뭐, 토탈, BP 이런 애들도 사실 네. 블루나 그린 수소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어놨고요. 가장 싸 보이는 거는 역시 연료전지, 블루에너지가 좀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이 20%씩 늘어날 예정인데 EBITDA 14배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블룸에너지가 밸류에이션 매력은 가장 있어 보이고요. 이쪽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가 다 좀 높기는 하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수소 쪽에 좀 꿈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네. 그 성장률 나누기 2부 EBITDA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PEG 비율을 가지고 아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네요. PEG가 안 한 이유가 이게 좀 아무래도 이제 막 크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적자 기업들이 많아. 그러니까 PER을 내면 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쪽은 역시 뭐 가장 대표적인 테슬라겠죠? 네 테슬라 가장 그나마 쌉니다. 네. 그나마 싸요 테슬라가. 아니 모빌리티 쪽에서는요. 니오랑 이렇게 나왔을 때. 네, 2022년 기준으로 봐도 EBITDA 36배니까요.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기보다는 뭐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결과를 보고 액션을 취하면 늦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보기 전에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그 종목은 네. 누가 되든 좀 볼 수 네. 있는. 일단 건데? 결국에 11월 3일 이후에 누가 되든지 네. 수혜볼 수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이 가해지면 좀 실제로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주가가 싼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식각 장비 1위 업체인 램미서치를 가장 선호하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하나만 가져왔는데 네. 어떤 거냐면은 이게 그 램미서치가 전 세계 50%가량 식각 장비를 다 혼자 만듭니다. 그런데 그 얘네가 애프터 서비스 매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를 팔아서 매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비에서 계속 기술 지원하고 애프터 서비스하고 뭐 이제 수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램미서치가 매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누적적으로 램미서치 장비가 시장에 쌓이는데 여기서 또 이제 애프터 서비스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는 어떤 의미냐면 2013년 때는 반도체 챔버 하나당 매출이 뭐 1배였다라고 가정해 본다면은 2019년 때는 1.5배까지 늘었고요. 1.7배까지 갈 거라고 동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장비주다 하면은 우리들의 편견이 아 반도체 캐펙스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변동되겠네 그렇죠. 이지만 램리서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아 얘네 장비 중국에 못 팔면 실적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오해 때문에 싸져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얘네 장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미서치 시각 장비 안 쓰면은 뭐 이제 뭐 7나노, 5나노 이렇게 못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줄지 않은데 오해가 많은 종목이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포인트로 램리서치 좋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는 램리서치가 네. 네. 또 최근에 또 이제 그 중국하고 이슈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싸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이제 주가 차트 보면은 사실 뭐 그 싸졌다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네. 약간 그 멀티플 자체도 좀 낮은 상태고 그래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중국에 대한 요 반도체 쪽에서의 압박은 여전하겠으나 뭐 그로 인한 부담을 느껴서 주가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램리서치를 대체할 만한 회사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네. 측면에서 매출의 안정성은 유지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이죠? 네, 투식스라는 그 광모듈 1위 업체고요. 광모듈. 네, 광모듈이라 하면 이제 빛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고 전기신호를 빛신호로 바꾸는 그런 이제 통신 네트워크에 쓰이는 업체이고요. 아무래도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다 인터넷 인프라 확대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광모듈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좋아하고요. 그 제가 가져온 표는 어떤 거냐면 그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모두가 성장 산업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5G, 3D 센싱, 뭐 이제 전기차 뭐 이런 것들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 사업부가 굉장히 연평균 막 10% 이상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 시가총액에 다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포인트로 투식스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투식스인 게 좀 재밌네요. 투식스. 아, 네네. 그러면 투식스는 12개인가요? 투식스가 12개예요? 아, 2 곱하기 6이라서? 지금 쉬어보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사업부가? 아홉 개밖에 안 되는데? 아, 기타에서 여러 개가 있으면? 아,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원소기호, 그러니까 얘네가 그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서 이름 자체도 약간 원소기호, 2랑 6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제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업 부문이 다 이제 그 성장산업에 노출되어 성장하고 있다. 있는 것들에 네. 노출되어 있다라는 네. 데 포인트를 두고 네. 좀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한 정도 더 있나요? 아, 네, 한 정도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시스코. 아,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네. 네. 아, 네, 이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시장에서 오해는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이 좀 저성장 사업부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기업들이 이 자체 네트워크를 만들 때 필요한 스위칭 라우팅 장비를 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쪽 제품이 자꾸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어떤 오해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그런데 이 시스코가 하고 있는 작업은 얘가 1년에 130억 달러 이상 계속 벌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한 그러니까 한화로 한 3, 4조 원 이상의 그 IT 테크 스타트업들을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오히려 고성장 제품 매출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 사이클에 되게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종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하나 더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누가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됐을 경우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먼저 저기 사범직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11월 3일에 네. 게임이 끝난다고 이제 보면 아, 하는 건데 대법관 저기 그 인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법관 인준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이제 불거졌다고 저기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커지더라도 이런 저기 그 분석은 유효한 겁니까? 어때요? 증시 자체는 많이 출렁이겠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랑 바이든이 되게 소소한 차이로 이제 그 당선돼서 이게 네. 그 당일 투표에서 네. 네. 당일 투표에서 박빙을 보이게 되면 네. 아, 이건 내가 볼 때는 아주 뭐 재앙이에요, 재앙.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타이밍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물론 지금 이야기해주신 종목들이 누가 되든 별 상관없는 종목들이기는 하나 네.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변수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굳이 지금 막 빨리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좀 현금 보유액을 늘려놨다가 그래요. 좀 여러 자리까지 리스크가 지나가고 투자하는 것도 늦지 않다. 왜냐면 뭐 기업들이 뭐 좋아하는 기업들이 뭐 지금 밸류가 되게 너무 싸져 있기 때문에 그 오른다고 해도 투자할 만한 매력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는 시점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싸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예요. 아. 왜냐하면 싸게 사라고 했더니 부도 나는 걸 싸게 사가지고 애를 먹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이제 저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불확실성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그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우리가 그 올라간 시세를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그거죠. 그죠? 아, 이제 불확실성이 좀 지나고 네. 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제가 그래서 자랑을 쫙 까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제 기왕 이제 글로벌에서 오셨으니까 오늘 아침 그 뉴스 우리 저기 그 환율이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아. 그 원화 약세를 보이게 되니까 예, 예. 사람들이 이제 환차손이 나느냐 아니면 더 저기 그 싸게 더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의미 없는 얘기 같아요. 이게 이제 글로벌에 있다 보면은 환 해치 수단들을 저기 그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개인들이 해외 투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환 해치 수단. 아 네. 저는 그 좋게 보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네. 원화가 내려갈 때 그럼 수혜보는 업종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광산 업체들 굉장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어제 애톡쇼에서도 얘기했던 프리포트 맥모라는 사면요. 이게 원화가 그러니까 원달러가 내려가면 그 달러 가치가 그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구리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은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기업들을 사놓으면 걔네는 주가가 구리 가격에 거의 연동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또 어제도 말했지만 프리포트 맥모란에 지금 QQ, YOY 실적 모멘텀이 3분기 때 다 있고 그리고 실적 상향폭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산 업체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업체들을 투자하면은 좀 그런 환해지를 좀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저기 그 다른 종목, 예를 들면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 네. 라고 해서 환해지 수단으로 그 동목 프리포트 맥모란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네. 아, 그게 이제 옵셋이 돼서 네. 가능하다. 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 네. 광산 업체 사는 거 선호합니다. 뭐 선물 옵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종목으로 했죠. 그렇죠. 뭐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으니까 롤오버하는 이제 그런 저기 그 이제 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방법도 괜찮네요. 마지막에 또 좋은 아이디어를 메모해놔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애널리스트 토크쇼 오늘은 이원재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